장애인들에게 보조기기는 신체와 일부와도 같은데요. 네, 첨단 기술이 적용된 보조기기가 개발돼 장애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강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을 가다 존턱 앞에 멈춰선 전동 휠체어. 그런데 휠체어 앞쪽에 부착된 작은 바퀴가 무릎 관절처럼 접혀 올라가 휠체어를 존턱 위로 끌어올려줍니다. 장애물이나 틈새 공간이 있어도 무리 없이 이동이 가능한 스마트 발판입니다. 생활 속의 단차, 이격 공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전동 휠체어 이용을 함에 있어서 훨씬 이동의 자유가 늘어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휠체어에 탄 사용자가 창문에 다가가자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주방의 싱크대도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에 맞춰 자동으로 높낮이가 조절됩니다. 간단한 동작이나 명령으로 작동되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가정에 접목한 스마트홈입니다. 컴퓨터와 터치스크린, 음성 제어 시스템이 구현된 이곳에서는 중증 장애인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회복귀 의지를 높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기술 발달로 점점 똑똑해지는 장애 보조 시스템이 장애인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웨이트 앤 사이언스 강민경입니다.